안녕하세요 여러분, 꽁주부입니다. 오늘은 다시 정리하는 영상, 이불장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영상입니다. 그냥 차곡차곡 예쁘게 접어가지고 정리할 수도 있지만 또 이불 정리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용품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 대부분의 집에 있는 이불장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 비슷하게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 이 큼지막하고 넓은 공간에 이불을 착착착 개워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놓는 방법이 뭐 가장 간단하면서도 쉬운 정리법이죠.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정리 방법이 불편한 이유는 중간쯤에 쌓여있는 이불만 쏙 꺼낼 때도 불편하지만 주변 이불이 막 또 흐트러져요. 그리고 넓게 접어가지고 쌓아두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막 쉽게 흘러내리기 하죠. 그래서 좀 이불장 정리를 신경을 쓰는 집에서는 이불이 쉽게 무너지지 않게 폭을 좀 좁게 해서 그렇게 접어서 쌓아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간 이불을 꺼낼 때는 위에 있는 것도 받쳐줘야 되고 불편하게 마찬가지죠. 보통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도 돈 안 들이고 비교적 효율적으로 이불 정리를 잘하는 셈인데, 그런데 난 이런 것들 다 해봤는데 그래도 정리된 거 얼마 안 가더라, 그럴 때는 이 옷걸이, 요 세탁소 옷걸이 두세 개를 겹쳐가지고 좀 땅땅하고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거기다가 이불을 걸쳐가지고 쫙 걸어주면요, 보기에도 깔끔하고 무엇보다 원하는 이불을 찾기도 쉽고 그것만 빼내기도 쉬워요. 그런데 이 방법이 좀 아쉬운 점이 얇은 패드나 여름 이불 정도만 걸어둘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저희 집처럼 좀 솜이 들어간 차렵 이불을 주로 사용하는 집은 좀 힘들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 이불걸이, 요거는 이불 거는 용도로 따로 나온 이불걸이입니다. 옷걸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일반 옷걸이보다는 길이가 길고 훨씬 탄탄하고 무거운 무게를 받칠 수 있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제가 걸어보니까 일반 퀸 사이즈 차렵 솜이불 정도를 걸어도 이불거리가 늘어지지 않고 튼튼하게 잘 받쳐지고요. 무엇보다 이 이불거리 자체에 이불이 미끄러지지 않게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불을 걸어도 미끄러져서 흘러내리지 않는 그런 장점도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집에 얇은 이불, 뭐 패드, 차렵 이불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피가 커서 보관하기가 영 쉽지 않은 겨울용 솜이불이 있죠. 이런 부피가 큰 솜이불이나 구스 이불은 워낙에 또 잘 접히지도 않고 또 요렇게 저렇게 잘 접어놔도 부피가 워낙 크니까 이불장 공간이 넉넉치 않으면 아주 골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피가 큰 것들은 요런 비닐 압축팩 있죠? 요런 압축팩에다가 넣어가지고 진공으로 쫙 공기를 빼주면 부피가 확 줄잖아요.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를 해두면 공간 확보도 되고 원하는 이불을 찾아서 빼쓰기도 쉬워지죠. 이불장 공간 활용에는 이 압축팩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형태는 압축팩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이상하게 아무리 공기를 빼내놔도 나중에 보면은 부풀어 있고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해요. 물론 그럼에도 그냥 넣는 것보다는 부피가 작으니까 괜찮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비닐에 밀봉이 되어 있는 거니까 공기순환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죠. 그런 점이 영 마음에 걸린다면 여러분 이런 건 어떠세요? 네, 이불 정리함이라고 검색을 하면 많은 종류의 정리용품들이 나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불 주머니가 참 마음에 들고 사용하기가 제일 낫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머니처럼 생겼는데요, 부피가 큰 이불도 잘 들어가고 또 크기별로 있어서 얇은 이불도 보관할 수 있고 대충 집어넣어도 뭐 모양이 다 비슷하게 정리가 되니까 뭔가 수시로 이불을 빨고 또 넣고 찾고 이런 이불 관리가 좀 쉬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뭐예요? 그래도 이불은 각 잡아서 딱 정리해서 분류를 해놔야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간편하게 각종 용품들을 정리 보관해두는 이런 다용도 정리함을 활용해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이불 정리함도 종류가 많은데 이렇게 딱 틀을 세울 수가 있고 또 그물 소재나 PVC 소재를 이용해서 안에 있는 이불이 어떤 건지 직관적으로 딱 보이고 그래서 바로 찾을 수도 있는 이런 형태의 다용도 정리함이 이불 보관용으로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요런 거 색깔별로 사가지고 뭐 매트리스용 패드, 부피가 큰 이불, 손님용 이불 이렇게 종류별로 담아가지고 자크를 채워넣으면 이불 정리할 때 흐트러짐도 없고 손님이 왔다 그러면은 그것만 쏙 빼서 이불자리 마련해주면 되고요. 따로 분리할 수 있으니까 장기간 넣어놔야 되는 계절 이불을 또 다른 공간에 따로 보관하기도 좋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꽁주부였습니다.